오늘은 7월 31일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입니다. 19절부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도착한 도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길거리를 나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이 예언을 하면 돈을 받고 그 예언을 해주는 거죠. 바울이 그 영혼을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그 소녀가 그냥 말짱해지니까 예언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끊긴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이 풍기문란을 했어요. 우리나라 로마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소요시키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했습니다라고 고소고발을 했더니 로마 군주들이 붙잡아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이두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죠. 그리고 매질을 심하게 당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손톱 조금 짧게 깎아도 아픈데. 안 그래요? 아파서 힘든데, 등에 매질을 맞고, 배에 매질을 맞고, 그 다음에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리고 기도하더라.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듣고, 간수장도 듣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옥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빌립보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복음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곳 아닙니까? 낯선 곳 아니겠어요? 자, 로마 군인의 권세가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옥문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위대하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흔들면 흔들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래요.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뛰어납니다.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눈치 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든다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핍박해도, 여러분은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부터 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니까 옥문이 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봐요.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형당해.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가족까지 죽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죽는 게 깔끔하다. 가족은 살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크게 외쳐요. 선생이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 간수가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바울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옥문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겠죠. 어떤 찬송했겠어요? 구원에 관한 찬송을 했겠죠. 이 소리를 죄수들도 듣고 간수도 들은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야.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했던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간단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이 간단한 방법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라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또 어떤 거냐면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꿔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우린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나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대로 살고 있나요? 아직도?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고 있나요?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진정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바꾸는 거예요. 방향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앉혀놔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다 전파했어요. 그때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핏자국이 남아있을 것이고 상처가 있을 거예요. 물로 다 깨끗이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입은 것을 씻어줬지만 바울과 실라는 더한 것으로 이 가족을 씻어준 거예요. 뭡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이 가족을 죄사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잠깐 동안 고난이 있었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이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간수를 통해 이 간수 가족을 다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역사적인 구원의 드라마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누가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바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꾸시는 분이야. 다른 말로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실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낙망하지 아니하며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